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경기 남부 지역 두 번째 시간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어떤 데가 구운에 앞으로 밟아갈 수 있고 좋은 기운을 갖다 줄수 있는 명당 지역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남부 지역에 지난번 제가 첫 번째로 한게 있고요. 지금은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김포시, 부천시, 용인시, 성남시 위주로 해서 몇 군데씩 살펴볼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풍수에는 아주 고전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한나라 시대 때 청호자라는 뭐 간청이라고도 하고 청호자라는 사람이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와 함께 또 동진 시대 곽박이라는 사람이 쓴 장경, 즉 금난경이라고도 합니다. 이두 가지가 있는데 청호경에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산주, 수직, 종인기식, 수가, 서동, 제보, 무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산은 곧장 뻗으면 안 되고 물도 직선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인기식, 즉 굶어 죽는다. 거지처럼 이렇게 해서 굶어 죽고 거지를 쫓아다닌다 이런 얘기고요. 또 물이 지나갈 때 서에서 동쪽으로 가면 재물과 보석이 무궁하다. 즉, 이거는 중국의 한나라 시대에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수가 서동,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는 것은 중국이 티벳 지역에서 양자강을 따라서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동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가 동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하면 아니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고 하면 재물이 무궁무진해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4대강 중에서 한강을 따라서 서울이 수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이 강이라는 거, 물이라는 것은 사람들하고 생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강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도시, 그것도 수도 중심부로 큰 강이 지나가는 나라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강변을 따라서 굉장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실제로 또 많은 사람들이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점을 서울 한강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자리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옆에 지금 왼쪽에 있는 거 보시듯이 일단 명당 자리는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주, 수직, 종인기식 그리고 수가 서동 제보 무궁이란 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물길이라든지 이런 게 직선으로 뻗어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좌청룡 우백구가 겹겹이 쌓여 있으면서 물은 휘감아 돌면서 빠져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안산이라든지 뭐 조산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자리가 찾기가 쉽지는 않는데 왜 그러냐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산을 다 밀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 산의 형태를 가지고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산을 깎던지 아니면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촌,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높아도 고가 있으면 높은 지역을 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염려해 두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은 피해야 할 집터 자리 아주 중요한데 언덕 위 능선의 집, 즉 분수령 양쪽으로 해서 물길이 갈라지는 자리 그런 집은 좋지 않고요. 골짜기 집이라든지 매립지, 매립지는 지반이 또 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딴 집이나 너무 높은 초고층 집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묘지가 많았던 자리를 밀어가지고 아파트를 한 지역도 많은데 그런데도 좋지 않고요. 또 너무 최저층에 살거나 최고층에 살아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요즘 같은 경우 한뭐 원룸이라든지 연립은 필로티 구조를 많이 졌었는데 이것 또한 좋지 않다는 점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땅의 기온이 20년마다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운부터 9운까지 해서 20년 단위로 해서 9번 바뀌어서 180년마다 큰 틀에서 바뀌는데요. 일단 앞으로 9운이 오게 되면 9운이 2024년부터 2043년까지 20년간입니다. 9운은 남쪽 리방을 나타내고요. 이 리라는 것은 화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에 관계된 전기, 전자,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 AI, 아니면 정신세계, 정신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앞으로 산업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역에도 건궁감리, 건태지진,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 1운서부터 9운까지 각 방향별로 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참고 삼아서 보실 분은 보시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9운만 일단 보시면서 9운은 남쪽을 나타내고, 정신 문화나 예술 아니면 전기전자 컴퓨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 관계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업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선택하실 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9운 2024년부터 2040년 43년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이 9운에는 남쪽이 좀 지대가 높고 북쪽이 지대가 좀 낮던지 북쪽에 하천이 있다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아파트가 대체로 지금 다 남향으로 짓기 때문에 북향집은 거의 없게 되는데요. 물론 뭐 아파트 구조가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만약에 딱 남향이라고 하더라도 앞쪽에 산이 가로막혀 있다든지 지대가 높으면 좋지 않고요. 일단 북쪽이 조금 낮으면서 남쪽이 고가 좀 높고 북쪽까지 바라본다면 더 좋은 자리가 되겠지만 설령 북쪽을 바라보지 않다고 하더라도 남쪽이 높으면서 좀 멀리 떨어진 낮은 지역에 북쪽에 하천이나 강이 흐른다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구운에 좋은 자리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나침반 형태로 됐는데 원래 방위는 24방위가 있습니다. 24방위 15도씩 방위가 결정돼서 360도가 되는데 이 방위도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다른 거는 뭐 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구운에는 어쨌든 남쪽이 좀 높고 북쪽이 좀 낮은 지대나 하천이 있으면 좋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이게 구궁도입니다. 구궁도인데 이 구궁도라는 것은 9개 네모 사각형 안에 숫자를 모두 대각선 방향이라든지 세로 가로로 하면 숫자가 1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방진수인데요. 357 더하면 15, 951 더하면 15 이런 식으로 모든 숫자가 1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이 남쪽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일자가 써 있는 데가 북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운에는 구자가 써 있는 지역이 병호정이고 북쪽은 감궁이라고 해서 임자계를 나타내는데요. 이 화살표 방향 보시면 알수 있듯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고 이 북쪽에는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강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이 남쪽에 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이나 높은 지대에. 이 부분만 여러분께서 참고하신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이 형태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50점은 먹고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김포시 양촌읍 근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남쪽에 산이 있으면 좋다 그랬죠. 이 산이 이렇게 형세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사실 김포시가 이 파룬에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검단도 역시 분양도 잘안 되고 그쪽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구운에 오면 일단은 북쪽에 한강이 흘러서 서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 양촌읍 행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란색 바탕 자리를 보면 물길이 왼쪽에서 이렇게 쭉 모여서
쪽으로 빠져나가고요. 역시 오른쪽에서도 화살표당은 하천 좀 작지만 이렇게 흘러서 물길이 모여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역시 산이 있고요. 이 북쪽이 마을. 물론 여기 구례역, 양촌역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쪽 라인보다는 조금 더이 풍수에서 기우는 물길이 닿는 곳에 기가 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양초등학교 근처 이 논바닥이 있는데 이쪽도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김포시 사우동인데요. 물론 여기 보면 남쪽이 산세가 여기는 조금 약간 약하긴 합니다. 하지만 물길이 앞서 본 것보다 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왼쪽에서 물이 쭉 해서 향산이 쪽인가요? 앞쪽에서 한강으로 빠져나가고요. 이 서쪽에서 물길이 모아져서 역시 사우동, 김포 사워 아이 파크 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우역이 있고요. 이 앞쪽 라인하고 여기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앞으로 개발되겠네요. 이쪽 라인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쪽에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구운에 발복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부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이 사실 여러 군데 잘 살펴봤는데 너무 밀집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쪽 성곡동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이렇게 산이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 김포공항 앞쪽으로 해서 요 나지막한 산이 안산과 조산의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천 중앙병원 중심으로 그 앞쪽, 물론 여긴 김포공항이 좀 가까워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풍수적인 기운은 그래도 부천에서 나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쪽도 찾아봤지만 일단 이게 산세라든지 물길이 부천에는 도시화가 되어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쪽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구운에는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개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땅의 기운 자체가 좀 왕기를 받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남인데요. 성남은 사실 나름대로 많이 찾아봤지만 역시 뭐 그렇게 썩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성남의 그뭐 탄천인가요? 무슨 옆에 성남시청 라인 따라서 남북수로 흐르기 때문에 이 원래 풍수에서 남북수보다는 동서수, 앞서도 청우경에 나온 거 말씀드렸지만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던지 아니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물길이 흐르고 물론 역수까지 같이 흐르면 훨씬 더 좋지만 그런 걸좀 찾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구미동 행정복지센터인가요? 그나마 이쪽 라인으로 해서 그나마 조금 여기 물길이 모아들면서 동막천을 따라서 쭉 앞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라인이 그나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이 좀 죽전인 것 같은데 일단 이쪽 무지개 5단지 청구아파트하고 구미초등학교 이쪽 라인으로 노란색 친 그쪽이 그래도 기가 가장 좀 강해 보이고 발복할 수 있는 자리다. 두 번째로 좀 본다고 하면 로즈랜드 이지타워 이쪽 구간도 좀 괜찮긴 하지만 남쪽에 산세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아무튼 성남시 구미동 근처다.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입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이 천이 무슨 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긴 오른쪽에 양지천이라 되어 있고요. 용인종합운동장 중심으로 이쪽 라인도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 남북수로 쭉 따라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산세가 남쪽에 좀 약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왼쪽에는 용인중앙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쪽 라인 중앙우체국 중심부 이쪽 라인하고 이 처인구청 이 앞쪽 라인하고 좀 나름대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라이프 미성아파트 쪽에 조산 안산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물길도 금악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천을 따라서 서해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쪽 라인이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앞으로 뭐 이쪽에 전반적으로 재개발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그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풍수적 기운 중에서는 그나마 이쪽에서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청 앞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구운터로 좋아 보이는데, 용인 센트럴 코업 호텔이 있고요. 뭐 여기 GS 셀프 주유소 이쪽 라인이 용인시청 용인대역인데, 여기가 지금 재개발 개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림상으로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남쪽에 산이 있고요. 약 150m 정도. 그리고 앞쪽으로 용인시청 뒤쪽으로 또 조산과 안산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란색 친이 라인이 그래도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발복할 수 있는 자리다. 또 재물운이나 건강운, 기타 여러 가지로 좋아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쪽 가셔가지고 집을 구매를 하시던 아니면 앞으로 구운에 발복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쪽에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경기 남부 지역 두 번째 시간 가져봤는데요. 일단은 뭐 모든 지역이 다 좋은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풍수적으로는 산과 그리고 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봤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인 거뭐 능선이라든지 경사도, 기울기, 또 분수령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또 수구가 어디에 모이는지 이걸 알려고 하면 나름대로 좀 세밀하게 다시 살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다시 또 어떤 자리가 좋은지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전화로 통해서 저한테 문의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 앞으로 다 개운 발복해서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또 문의하실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